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우리 시각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미국 3대 지수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한 23만 2천으로 발표됐습니다. 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또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미국의 GDP로 인해서 지난 여름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번졌었는데요. 하지만 잭슨홀 회의를 통해서 그 기대가 무너졌고 이 시장은 내일 발표가 될 비농업 고용 지표를 향해 있습니다. 9월은 전통적으로 증시 성적이 좋지 않은 달이지만 또 선물은 양방향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죠. 또 오늘도 1시간 동안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정확한 시장 방향성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9월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참 방향성을 알 수 없는 잔인한 7월, 8월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참 투자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9월에는 어느 정도 안개가 걷히고 방향성이 좀 나와 보이는 것 같아서 상당히 투자하는데 용이할 거라고 일단 예측을 해봅니다. 2000명 9월 달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또 힌남노라는 또 태풍이 온다고 하죠. 그렇죠? 자,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참 안 좋은 소식입니다. 하여튼 큰 피해 없이 무사무탈하게 태풍이 지나가서 즐거운 추석을 맞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자, 증시도 또 9월 달에 어떤 좋은 소식이 전해지도록 희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많이 준비해왔습니다.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달 9월을 또 기회로 만들어 보실 수 있도록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실력 키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참여 방법은 샵0082번으로 1000명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저희가 이 방송 흐름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릴 예정이니 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빠르게 노란톡 들어오셔서 궁금한 사항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지 시간 오후 10시 55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연준의 매파적 기조에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긴축 가속화에 따른 달러화 강세에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일은 경기 침체의 수요 감소가 우려되며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유로FX는 유로존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75베이시스포인트 인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상품 모두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 상품별로 자세히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1% 하락한 12,16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오일입니다. 2.94% 빠진 배럴당 8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로입니다. 0.69% 하락한 0.998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증시는 긴축 그림자가 짙게 깔리면서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내리막길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달러는 금요일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를 이어갔었는데요. 여전히 높은 고점 부근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고요. 또 국채 금리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당일 나스닥은 어떤 투자 스탠스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차트 보고 매도 들으신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일봉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화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여기 이제 빨간 게 60일 이평선입니다. 60일 이평선에서 계속 아마 횡보를 할 것이다. 정확히 맞았어요. 그러면서 자, 오늘 아까 신규 건수가 좀 줄었죠. 예상보다. 자, 이유는 7월 달하고 동일합니다. 7월 달에도 그런 현상이 벌어졌죠. 야,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왜 내려갔어요. 그 이유는 뭐 그 페드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자, 파월 의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동력 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도 전혀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유로 오늘도 그런 현상 때문에 지금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은 저번에 말씀드린 MACD가 단기적인 추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방이에요. 하방이고. 자, 그 다음에 60일 이평선이 완전히 붕괴됐다. 붕괴됐고 이제 구름대 이제 진입을 했어요. 진입했는데 구름대 이제 끝에가 보면 12,000이다. 12,000. 그래서 오늘 12,000 라인이 붕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내일 전략을 또 짜셔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보실 거는 12,000하고 11,900 그 라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 깨진다. 그렇게 되면 내일도 비농후군이 있죠. 내일도 대세적인 하락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금 거의 5거래일 연속 대하락장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내일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예상컨대 내일도 비농후군이 상당히 오늘 저 신규 실업하고 좀 비슷하게 좋게 나올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 그래서 내일까지도 하락장이 단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락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진입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진입가는 자, 지금 오늘 같은 날은 솔직히 이게 매매를 하시면 안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뭐 차트 보시다시피 뭐 장대 음봉 양봉 그죠? 항상 미국장이 열리는 그죠? 이번 주부터 계속 이랬습니다. 아, 미국장이 열리면서 상당한 시간 동안 이 장대 음봉 장대 양봉이 나면 투자하는 데 상당히 난해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어요. 제가 7월 8월 달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짧게 끊어서 어떤 수익 전략을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9월 달은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12,000 라인이 만약에 강하게 돌파를 해서 하방으로 내려간다면 이 장기적인 전략, 스윙이죠, 스윙 그죠? 그 스윙까지 가는 목표 라인은 11,900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그죠? 하루하루 수익을 낸다는 것도 마인드를 좀 깨시고 장기적 어떤 전략을 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위험하기 때문에 12,220에서 12,240 그 사이에서 지지 저항 여부를 확인하시고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12,220에서 12,240포인트에서 저항을 확인한 뒤에 매도 전략 가져가는 게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는 3.23%까지 치솟은 상황인데요. 또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장중에 3.5%를 넘어서 1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역시 109선까지 오른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들 잘 참고하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당일 5일에 대한 대응 전략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펙 플러스 감산 우려가 누그러진 데다가 이 중국의 이 폐쇄로 인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배럴당 90달러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88% 떨어진 86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월간 기준으로는 석 달 연속해서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네, 당일 5일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5일 관망 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예. 그 지금 상향은 이제 상황은 이제 매도가 이제 하방이 맞습니다. 네. 지금 뭐 보시다시피 이 시각에 너무 많이 지금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으로 이제 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하락 추세는 맞는데 지금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기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 이건 뭐 저번에 화요일에도 말씀드린 대로 네. 자 9월 올라가 오펙 플러스 회의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 수 모릅니다. 네, 워낙 오일의 변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4거 아까 지금 그 S&P 아니 나스닥 말씀드렸듯이 5거래일 연속 하락장이죠. 그래서 지금 내려가는 이유가 어제 뭐 원유 재고 발표도 있었지만은 자 장기적인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상당히 야기가 된다. 예, 그런 거 때문에 지금 5거래 연속이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커플링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거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 80달러에서 100달러 그래서 요 정도 사이. 자 여기서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근데 변동폭이 상당히 크죠. 작은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죠? 이게 되게 큰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의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더 지켜보십시오. 지켜보시고. 자, 그리고 저번에 저점이 85.37이었어요. 85.37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오늘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요거 오늘 그 85.37이까지 터치를 하느냐, 터치를 안 하느냐, 그걸 보시고 어떤 투자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되시겠다. 그래서 오늘은 관망만 하십시오. 관망만 하시고 9월 5일까지 실례지만 조금 기다렸다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20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이 지금 얘가 강하게 또 돌파를 해줘야 돼. 돌파를 해주면은 8월 저 37을 충분히 깨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달러가 강하게 돌파하느냐. 그러면 이제 9월 5일까지 지켜보면 그때 정확한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85달러를 강하게 보면 80달러 선까지 내려온다. 그렇게 된다면 대세 하락장이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겠다. 그럼 고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 결국에는 뭐 CPI 그죠? 7월달 CPI가 발표된 거 그죠? 그때 당시 어땠습니까? 9.1이라는 건 에너지가 상당 부분 차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재는 이제 그나마 유가가 많은 어떤 인플레이션에 많은 도움은 주지는 않겠지만 해소에. 그래도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나마 좀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뭐 천연가스도 많이 올랐는데 지금 내려가고 있고 뭐 구리 뭐 그런 원자재도 지금 많이 조금씩 내려가는 게 그나마 다행이에요. 거기다 또 오늘 저 유럽에서 뭘 했을까? 가격 상한제 이제 바로 하겠다. 근데 거기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장관이 얘기를 했죠. 자꾸 건드리면 뭐 상당한 안 좋은 일을 좀 초래할 것이다. 그것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오늘 뉴스는 내일 아침에 또 러시아가 어떤 액션을 취할지 상당히 좀 난감한 경우가 발생할 거예요. 거기다 또 이란 핵합이 이게 빨리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쉽게 이게 해결이 되지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란 핵합의가 되더라도 그 이란이 증산에서 이제 석유를 수출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오래는 안 돼요. 오래는 안 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되겠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 근데 일단은 선반영이 되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인데 과연 이런 것들이 쉽게 지금 풀려야 되는데 너무나도 얽히고 설켜 있어요. 지금 유가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오히려 우리가 이 지수 3대 지수 있죠. 그거보다 봐야 될 포인트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리스크가 지금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월 5일 OPEC 플러스 회의를 보기 전까지는 사태를 좀 지켜보시면서
공부하시면서 하는 것도 어떤 투자의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 9월 5일 500 플러스 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금일에는 관망하는 게 좋겠다 말씀해 그렇죠. 주셨는데요. 네, 이제 저는 어제 그러니까 전거래일 유가가 하락했을 때 좀 의아했던 게 원유 재고는 지금 3주 연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내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 그 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앵커님한테. 뭐냐면 이거는 수출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수출을 많이 수출에 하니까. 대한 감소였다. 네. 네. 결국에는 미국의 이제 가격 이제 이 휘발유 가격이 어느 정도 지금 정체돼 있어요. 예. 내려와야지 이제 정상인데 정체돼 있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미국 서민 경제가 어떻게 원활하게 안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쌓이는 걸 결국에는 이제 유럽에다 수출하는. 그래서 유럽이 지금 또 상당히 또 좋아졌죠. 뭐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에서 지금 가스를 처음부터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나마 다행히 그래서 이제 유럽의 이제 뭐 가스 재고가 좀 많이 예상보다 많이 축적이 될 것 같다. 예, 그런 것들.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재고가 감소됐다는 거는 이 경기 침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렇게 좀 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당일 관망을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네. 그 RSI라든지 MACD에 기반해서 좀 기술적 분석을 해본다면 아, 그렇게 해드릴까요? 네, 네. 좀 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일단은 보시면 네. 자, 지금 MACD 추세는 있잖아요. 네. 아직은 몰라요. 아, 유가를 네. 봤을 때는요? 네. 왜냐하면 지금 잠깐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이게 8월 17일 버전입니다. 17일 버전. 이때만 해도 네. 상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부터 꺾기 시작했죠. 예. 정확히 따지면 이제 8월 30일부터 꺾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꺾였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네. 저희 아직까지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뭐죠? 이 파란색. 여기 음보 저 뭐야? 그 매도 신호죠. 매도 시그널. 이게 지금 안 나왔어요. 근데 RSI는 지금 모멘텀, 지금 추세는 지금 하방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지금 볼 수 없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근데 구름대가 지금 아직 하단에서 강력한 지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맨 밑에가 200일 이평선이 완전히 붕괴가 되면서 얘하고 좀 멀어져야 돼. 유격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 유격이 생긴다는 게 이제 아까 80달러 선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막 80달러 200일 선을 완전히 벗어나서 그 뭐죠? 그 이 완전히 벗어나서 80달러 근접까지 온다. 그러면 제가 4월인가 5월 달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 9월이나 12월 그 사이에 한 80달러 선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적으로 형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예상치가 어느 정도 부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떨어져야 하지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더 떨어져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그건 데이터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그렇게 좀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 매크로 요인과 또 기술적 분석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진단을 도와주셨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보다 더 자세하게 더 많은 투자 팁 챙겨가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1000명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하니까 많이 들어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골드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 골드가 이제 역대급 초강력 달러로 인해서 지금 5개월 연속 떨어지면서 4년 만에 굉장히 장기간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역시도 하락세에 이으면서 1% 떨어진 1,704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일 투자 스탠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아, 오늘 이제 원자재 관련해서는 다 관망을 들어주시네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것도 지금 너무나도 많이 내려와 있어요. 네. 지금 오늘 투자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많습니다. 이게 워낙 오늘의 저점까지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금 네. 투자해봤자 그냥 시간만 많이 잡아먹는 격이 된다. 예. 추세를 보고 차라리 내일 어떤 전략을 짜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자, 일단 제가 기술적으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MACD를 먼저 볼게요.
자, 추세가 이제 하방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물론 이제 그 잠깐 요 반등을 줬죠. 8월 25일 날. 그다음에 8월 그 22일부터 하락을 줘도 약간 반등을 줬어요. 약간 반등을 결국에는 하락이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봐야 될 게 이게 7월 20일이 있습니다. 7월 20일이 1696이에요. 1696.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9월 안에 충분히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여기까지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하락장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거의 다 구름대들 완전히 붕괴를 했죠. 그래서 구름대를 붕괴할 때 밑에 구름대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 구름대가 없다는 거는 완전히 이제 하락장으로 단기적인 하락장으로 전환이 됐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다 근거를 좀 다른 것도 좀 설명을 좀 다른 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저게 지금 문제가 됩니다. 달러. 그렇죠. 달러가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해요, 지금. 자, 달러가 오른 달러가 지금 보시면 거의 이 닷컴 버블 때. 그죠? 이때 이제 거의 119 인덱스가 여기까지는 올라오진 않겠죠. 여기까지 올라오면 큰일 나죠. 그죠? 자, 근데 2008년 리먼 브라더스 경제 위기 때 88.24였어요.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래서 과거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과거하고는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 자, 과거에는 인플레이션이 30년 동안 없었잖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증권에서 뭐 과거의 사례를 자꾸 비추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기축통화가 6개 통화가 있죠. 그죠? 근데 왜 달러만 오르는지를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왜 오르냐? 간단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국가들이 경제가 지금 거의 뭐 되게 안 좋잖아요, 상황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달러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달러 인덱스가 계속 상승하는 기이한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은 달러로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110까지도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110까지 가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여기 보시면 제 오른쪽 화면 잠깐 보시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유로가 지금 마이너스 1.3이에요. 엄청나죠? 그죠? 자 이거 우리가 보셔야 돼요. 여기가 이제 기축통화제 하나잖아요. 자 이런 지금 상황이 놓여 있다. 그다음에 한국 지금 어떻습니까? 1352원입니다. 1352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골드가 안 좋은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안전자산 선호는 이제 달러로 지금 바뀌어가는 추세다. 좀 이따 채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그래서 이 금을 투자하실 때 보셔야 될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거. 달러 인덱스 꼭 보셔야 돼. 원화는 보실 필요 없습니다. 달러 인덱스만 보세요. 달러 인덱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로 기초통화 6개 그거는 보시면서 거기에 변화를 보십시오. 반대로 움직이겠죠. 역으로 움직이겠죠. 그죠? 역으로 움직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면 상당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단순합니다. 그것만 보십시오. 그것만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지금 올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채권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채권도 상당히 이제 그쪽에도 안전자산 선호가 지금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를 보시면서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골드에 투자를 나설 때는 역시나 달러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유로에 대한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유로화는 ECB 역시도 매파 본색을 드러내면서 이 달러의 1대1 등가로 교환이 되는 패러티에 안착하는가 싶었는데 오늘 달러가 또다시 고개를 들면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1%대 하락하면서 0.99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골드만삭스와 JP
모건을 비롯한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이번 달 있을 이 자이언트 스텝에 나설 것이다 라고 또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CB가 또 다음 주에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죠. 이에 자이언트 스텝을 나설 것으로 많은 분들이 전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당일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아, 매도 들어주셨네요. 역시나 이제 달러가 너무 힘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이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게 간망이 솔직히 맞는데. 네.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이게 이 통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한번 방향을 잡으면 틀지를 않아요. 다른 상품하고 완전히 특화된 상품입니다. 특화된 상품. 예. 그래서 자, FX는 과거에 참 많은 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셨었어요. 요즘에 이제 하시는 분들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자, 일봉을 보시다시피 그죠? 거의 뭐 상당 기간 동안 8월 12일부터 그죠? 좀 올라가더니 8월 10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뭐 거의 20일 가까이 하락장이 연출이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뭐 한 며칠 동안 되게 횡보를 많이 했는데 결국엔 대세 하락장 오늘 많이 빠졌어요. 오늘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MACD도 보셔도 이제 전체적으로 하락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일단 밑에 모멘텀이 뭐 양봉 음봉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무시하십시오. 일단 MACD를 봤을 때 대세 하락장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시는 걸로 보시고요. 자 여기도 이제 그 보시면. 자, 8월 23일 날 저점을 찍었죠. 이때 0.99160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올 겁니다. 이것도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는 내려올 테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까처럼. 자, 통화, 달러 인덱스를 예의주시하시면서 어떤 투자자를 가져가시면 이것도 참 쉽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아까 5일보다 어떤 봐야 될 어떤 시향들이 되게 단순합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말씀드린 거 그런 것만 보고 어떤 투자 방향을 잡아 가신다면 뭐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예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지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내려와서 이거는 좀 길게 어떤 수익을 내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던 여기 지지 저항선입니다. 그래서 099600 요쪽까지 한번 올라온다면 요쪽에서 짧게 어떤 수익을 좀 단타 위주로 가져가시면 짧게 어떤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다. 단 이제 얘가 좀 움직이는 게 해보셨다시피 어떻습니까? 이게 움직임이 되게 이렇게 되게 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보시면서 거기까지 기다리는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어떤 투자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0.9960달러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나스닥부터 오일, 골드, 그리고 유로까지 당일 투자 전략을 세워드렸고요. 그리고 자리값까지 짚어드렸는데요. 이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도 또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통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샵 0082번으로 1000명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투자 팁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보다 시야를 넓혀서 시장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증시 계속해서 연준 위원들의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짓눌리는 모습입니다. 뭐 8월 한 달 동안 3대 지수가 모두 4% 이상 하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건강한 조정일지 아니면 좀 우려스러운 하락일지 궁금하거든요. 시장에 대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 건강해야 되는데 네. 조금은 이제 기침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지 않았나. 아, 그렇군요. 네, 그게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네. 그럼 시장 진단 한번 해주시죠. 그렇죠. 네. 어쨌든 좀 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좀 제가 좀 살을 좀 더 보태면. 네. 자, 베어마켓 랠리가 돼서 찬물이 아닌 좀 미지근한 물로 좀 미증시를 좀 적셔주면 좋았는데 결국엔 찬물을 끼얹었다. 연준이.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시장 경제에 순응한 미 증시. 그죠? 자, 요즘에 월가가 조용합니다. 불과 이 잭슨홀 미팅 전까지만 해도 베어마켓 랠리가, 그리고 뭐 내년이면은 금리가 내려가고 인플레이션 저점을 통과했고 아주 희망 섞인 소리가 많이 나오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상당히 희망을 많이 가지면서 투자를 많이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죠? 근데 불과 그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상황이 돌변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안 좋게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자, 결국은 뭡니까?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강한 발언했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업과 개인의 어떤 단기적인 고통이 따르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강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왜? 70년, 80년대 같은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죠? 스텝 앤 고. 그걸 안기 위해서 파월 의장은 단호하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우울한 어둠 속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아직은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상황은 또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보고 결론을 짓겠다고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현재 버전은 일단은 증시가 안 좋게 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패드풋이라는 게 있어요. 패드굿. 패드풋이 뭐냐면, 자, 과거 우리 가까운 우리 이제 팬데믹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팬데믹 때 상당히 안 좋았죠. 그러면서 패드가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돈을 풀었죠. 그러면서 증시가 경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고가를 계속 깨면서 2년 동안 그 시간이 흘러왔어요. 정말 괴이한 현상이었었죠. 저도 보면서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일시적인 줄 알았는데 결국엔 이게 상당 기간 이어졌다는데 상당히 좀 의아했어요. 그게 이제 패드풋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도 패드풋이 있을 것이다. 월가에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예상을 안 했어요.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결국엔 패드가 이런 정책을 펼치게 된다면 자기들한테 엄청난 부메랑이 돼서 안 좋게 다가오기 때문에 결국엔 패드풋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관례를 깼다. 그렇게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경제 형실을 망각한 미증시 7월 8일. 후순위로 밀렸죠. 무슨 얘기냐? 자, 위에 보시면 여기 닐이라는 이제 분이 계시네요.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입니다. 이 양반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반응을 하면서 너무나도 기뻤다. 왜? 우리는 연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그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신중한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증시는 올라갈까? 좀 이상하다. 이건 아니다.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아직 한 나라의 경제라는 게 주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왜 주식이 미국 경제 전체가 다 좋아지는 것은 포장을 하는 걸까? 그렇게 보여줬던 거예요. 닐 총재가 보는 관점은. 그래서 파월이 아까 제가 제목에 말씀드렸듯이 찬물을 끼얹어버렸죠. 그러면서 결국엔 증시가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사태를 지금 연출했다. 그렇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강도 높은 이제 긴축이 시작이 되겠다. 이게 또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자, 팬데믹 때 8조가, 거의 약 9조가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시장에 풀었어요. 그러면서 그것도 싼 이자, 거의 뭐 제로금리가 되는 그 이자를 가지고 뭐 집도 사고, 주식도 사고, 코인도 사고, 많은 재테크도 하고 소비 생활도 많이 활성화됐죠.
네, 아까 말씀드린 상당히 지금 팬데믹 때문에 경제 활동이 마비됐음에도 불구하고 돈 쓸 데는 별로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집안의 곳간에 곡식은 많이 쌓이고 쓸 데는 없고 네, 그런 돈들이 지금 풀려 그러지 엔데믹이 되면서 이제 소비 어떤 생활이 좀 늘어난 것 뿐이지 경기가 좋은 거는 아니라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때는 돈 쓸 데가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하고 정말 사회 완전 달라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우리 시청자님 잘 아시잖아요. 또 모르신 분도 계시니까. 자, 화폐 가치가 없는 거죠. 그죠? 물가가 그러니까 올라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화폐 가치를 높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화폐 양을 줄여야 되겠죠. 간단합니다. 그게 긴축입니다. 네? 화폐 양을 줄이면 어떻습니까? 화폐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건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부족해지겠죠. 네, 그러면서 물가가 내려가는 거를 이제 연준에서 기대를 하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6월 달, 8월 달에 475억 국채 300억 MBS 175억 이렇게 해서 토탈 475억을 이제 걷어들였어요. 자, 오늘 9월 1일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제 강도 높은 긴축을 페달을 세게 밟을 겁니다. 두 배. 한 배도 아니고 두 배예요. 자, 이게 지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상황이다. 무슨 얘기냐. 자, 금리. 잠깐 금리 잠깐 보겠습니다. 금리 또 말씀드려야 되니까. 네. 자,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보여드리는 페드워치가 있습니다. 페드워치. 자, 페드워치 보시면. 금리를 볼 수 있는 사이트잖아요. 그렇죠. CME 네. 그룹에서 볼 수 있는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 가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시고. 네. 그리고 나중에 혹시 좀 궁금한 알고 싶다 그러면 노란 톡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면 별거 없습니다. 영어 모르셔도 이거 다 볼 수, 그래프면 그 아라비아 숫자만 보면 다 압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원데이 어제까지만 해도 69.0이었습니다. 자이언트가. 네, 현재 이게 74%예요. 업이 됐죠. 그렇죠? 높아졌네요. 그렇죠. 많이 높아졌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빅스텝이 31%였는데 26%예요. 그죠. 갭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죠.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투자를 하면서. 자, 일단 70%가 넘어가면 일단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겠다. 뭐 70%인데 한 80%, 90%까지도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자이언트 스텝 무조건 가지 않을까. 왜 그러냐. 아까 잭슨 홀의 파월의 의장이 했던 발언을 우리가 곰곰이 좀 역발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대요. 강도 높고 빠르게 가겠다는 얘기예요. 올해. 그죠? 올해 빠르게 가면 어떡합니까? 제가 파월 의장 같으면 0.75를 가겠어요. 왜? 나머지 11월, 12월에 여유 폭이 있잖아요. 룸이 있잖아요. 룸이. 그죠? 자, 근데 질질 끌려가면 어떻습니까? 티도 안 나죠? 그죠? 그럼 티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티가 안 나니까 월가에서 계속 내년이면은 금리를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연준을 자꾸 자극을 한 거예요. 그죠? 연준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숫자, 금리 숫자가 시장에 반영되는 게 전혀 뭐 인플레가 뭐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8.5나 9.1이나 거기서 거기예요. 자, 연준의 목표는 뭡니까? 2%잖아요, 2%. 2% 언제 갈 거예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안 가죠?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세게 한번 갈 거다. 근데 최악의 경우 1%도 갈 수 있을 것이다. 왜?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지겹잖아요. 빨리 인플레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어떤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뭐 여기저기 뭐 전방위적으로 나이도 많으신 분이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시고 또 이제 뭐 이스라엘도 만난다 그러고 네? 걱정입니다. 저 나이도 많으신 분이 네? 어떻게 됐든 그런 상황이에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파월은 빠르게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파월이라면 그렇게 할 겁니다. 빨리 끝내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 좀 드리는 것 같고요.
자, 요걸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채까지 이제 뭐야? 긴축까지 한다. 이게 더블 악재가 될 수 있어요. 더블 악재가. 자, 근데 이게 돈을 걷어들이면 어떻습니까? 은행 입장에서 상당히 또 리스크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은행은 뭘로 먹고 삽니까? 대출로 먹고 살잖아요. 지금 금리까지 오르고 있어요. 돈까지 걷어들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잭슨홀 미팅에서 일부 또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게 9월부터 긴축을 두 배로 올리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제가 봐도 그래요. 이게 이제 금리까지 이게 두 가지 동시에 수행한다? 시장이 예상보다 충격이 상당히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서 JP 모건에서 체이스라는 CEO가 또 이런 기사의 내용을 실었어요. 미국 경제, 금리, 지금 긴축. 요것 때문에 미국에 조만간에 허리케인이 달릴까, 퍼펙트 스톰 같은 허리케인이 닥칠 수가 있을 것이다. 네, 그런 또 센 발언을 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제가 미국 이 경제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하루하루 너무나도 급박하게 변하니까 참 전문가들이 자 이구동성으로 저번 주말까지만 해도 잭슨홀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뭐 어땠습니까? 시장이 되게 막 그냥 막 뭔가 새로운 봄이 올 것처럼 하더니 이 하층 뭐 한 주 지나고 나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그죠? 이구동성으로 또 여는 총재들이 저번에 말씀했을 때 포워드 가이던스 파월 의장은 얘기를 안 했는데 계속 연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9월 20일, 21일 전까지 여는 총재들이 여기저기서 지속적으로 강경한 발언을 낼 거는 맞습니다. 예, 그거는 그만큼 연준 총재들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는 국가의 어떤 인플레이션, 국가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하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역으로 따지면 11월 중간 선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은 것인가.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헤드라인입니다. 헤드라인. 자,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라. 골든타임. 어떤 골든타임일까요? 제가 화요일날 팁을 드렸습니다. 자, 9월 주식 비중을 좀 축소로 해라. 언더웨이트죠. 그죠? 자, 발을 완전히 빼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일단 시장을 관망하는데 주식 비중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여서 분산 투자를 해라. 자, 분산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자, 파생이 될 수도 있을 테고, 뭐, ETF도 돼서 고퍼스가 되고, 인버스가 되고,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뭐, 제2금융권 요즘에 이자 많이 높잖아요. 그죠? 자, 제2금융권에 투자해서 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저는 파생인입니다. 저는 파생 전문가입니다. 네, 파생에 투자하시는 것도 나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제 방송을 시작한 지 어느덧 5개월이 다 돼갑니다. 자, 한 5개월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매일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5개월 연속 전 수익을 냈습니다. 천명 그런 사람입니다. 오십시오. 비중 축소하시고 투자할 데 없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보냐? 노란테 오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기다리겠습니다. 자신 있게 수익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결국에 뭐냐? 골든타임. 비중 축소해서 분산 투자해라.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 위에 여기 헤드라인이 또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예상이 될 것이다. CS가 스위스에 스위스 은행인데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비중 축소 주변. 제가 이거 5월 달인가 6월 달부터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비중 축소 좀 줄여라. 다른 데 투자해라. 자,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희망이 그래도 아직은 아닐 거야.
아직은 아닐 거야. 조금만 더 보자. 저래도 미련이 생기죠. 그죠? 내 생명과 같은 소중한 돈을 여기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나마 이제 7월 말이 되면서 8월 중순까지 야, 역시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저도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예산 빗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9월은 정말 골든타임입니다.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계적인 경제가 지금 둔화가 되고 있어요. 각국이 지금 고강도 긴축을 지금 다 하고 있고, 아까 0.75 유럽도 올린대죠. 자, 유럽은 퀘션입니다. 과연 올릴 수 있을까? 뭐 그 부채 국가가 상당히 많잖아요. 뭐 이태리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도 퀘션이에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든 자, 미국 혼자만 나홀로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죠? 모든 사회라는 게 어우러져 가야 되는 거지 독불장군은 없는 거고요. 자, 달러가 오른다고 해서 미국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물론 좋죠.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자, 미국도 지금 뭐 리쇼어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자, 외국에 나갔다 있는 기업들이 자기 나라에서 이제 제조해서 판매를 하겠죠. 자, 단가가 올라가는데 살 나라가 있을까요? 그죠? 자,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이 분명히 올 것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아까 잠깐 뉴스를 봤는데 지금 그 무역 직계 이래 가장 손실이 지금 많대요. 600억의 지금 손실이랍니다. 마이너스. 그죠? 자, 미국이 뭐 어떡할 거예요? 미국도 뭐 특이할 게 없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 미국이 연말이 되면 인플레이션 수출할 것이다. 고강도 달러로. 벌써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좋은 건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골든타임 놓치지 마시고요. 자, 9월달. 네. 꼭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경기 침체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죠. 지금 자이언트 스텝으로 향하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 증시가 경제는 안임을 일깨우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아, 따라서 양방향이 가능한 선물 투자의 골든타임 9월을 놓치지 말자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아, 지금 앞서서 나스닥 12,220포인트에서 12,240포인트 이탈 시에는 매도 전략 당일에 세워주셨는데 말씀하신 시나리오 그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나스닥 지금 차트 보고 짧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잠깐만요. 네. 12,200 왔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지금 봐주신 그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정확히 아니에요. 그러면요. 지금 왜 이렇게 언제 이렇게 올랐대? 잠깐만요. 그럼 이게 지금 예, 그래갖고 12,050에서 청산하십시오. 네. 12,050에서. 12,050에서. 예, 거기서 그 12,050에서 50하고 90 사이 청산하십시오. 미련 버리십시오. 12,000 깰 수도 있는데 상당히 리스크가 있어요. 네. 12,050에서 12,090 그 사이에서 과감히 청산해라. 예. 예, 그래도 많이 드시는 겁니다. 예. 아, 이거 오늘 축하드립니다. 또 저희 이 신세계 이 본 방송 보시고 또 대응 전략 잘 챙겨가신 분들은 또 수익 보셨겠어요. 그렇죠? 아, 그렇죠. 1,000명입니다.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또 궁금한 사항이 남아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시면은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통 이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또 소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1,000명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또 이 마스터님과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